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에 올 때 어떻게 오냐 하면 선생님 피로해 죽겠어요 이러고 찾아옵니다. 선생님 너무 피로해요 이러고 찾아와요. 근데 피로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을까요? 이현우 씨가 피로한 얼굴과 피로하지 않은 얼굴로 왔어요. 제가 알아볼까요? 선생님은 알아보실 것 같아요. 알아볼 수 없습니다. 저도 알아볼 수 없어요. 그 피로하다는 말은 주관적인 말입니다. 그래서 자기 혼자 느끼는 말이에요. 자기가 피로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피로라는 말은 의사 선생님이 쓰는 말로 쓰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.